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리를 이루어 사회를 만들어 왔고 이를 통해 지구상 어떤 동물도 이룬 적 없는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회란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인간에게 미치고 있죠. 우리가 쓰는 언어, 가지고 있는 관점들, 따르는 이데올로기까지 인간의 생각은 99% 이상이 사회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사회에 지배당하기만 하는 미약한 존재라고 봐야 할까요? 거대한 사회구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혼자의 힘으로 부당한 사회 혹은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웠던 영웅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서 독립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 구조 속에 종속되어 사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인가?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혹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가? 궁극적으로 사회학을 배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할 주요 대상은 결국 개인인가 사회인가? 오늘의 주제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입니다. 가보죠. 현자타. 먼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명목론은 먼저 사회는 개인의 집합일 뿐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다는 말로 포문을 엽니다. 집단은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상태이다. 우리가 학급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학생들끼리 서로를 괴롭히고 말리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처맞기도 하고 이런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합쳐진 것일 뿐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모든 공동체와 집단들은 결국 개인들이 주고받는 행위의 집합일 뿐 그 자체로 따로 개인들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환원 가능하며 한편으로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명목론의 이와 같은 관점은 결국 개인 바깥에서 따로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거나 개인을 구속하는 사회라는 독립적 실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개인 없이 사회 없다.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이다. 사회는 개인을 통제하거나 구속할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없으며 개인은 충분히 사회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자율적인 존재다 이거지. 거대한 힘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에도 대한 독립을 외친 자들이 존재했던 것, 강력한 통제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결국 명목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에 따라 명목론은 사회 전체 구조보다는 개인을 관찰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총합이라면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을 모두 꼼꼼하게 관찰하면 곧 그 사회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명목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개인의 상호작용, 주관적 의미 부여, 생활세계 등을 관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긴밀하게 이어진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은 공익이나 공익을 위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사이,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을 띠게 됩니다. 다른 개인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개인주의는 명목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관점이죠. 다만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경시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명목론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대초부터 국가가 있었냐?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놓아 만든 것이 국가. 곧 왕이나 정부가 가진 권력 또한 신이 부여한 절대 권력, 그딴 거 아니고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국가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결국 개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 없이는 국가도 없었다, 요놈들아! 라고 주장하는 이론, 바로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국가가 그 국가에 속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국가가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기려 들어 시민들이 저항해서 정부를 해체해버리면 되지! 라는 주장을 펼치는 로크의 저항권 개념에서 사회계약론이 개인 중시의 명목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명목론 다 봤으면 다음 이론은 뭐다? 실제론이죠. 실제론은 명목론과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제 영상에 나오는 이론들이 다 그렇죠 뭐. 실제론은 말합니다.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고 실체가 없다고? 날도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즉 외재하는 독립적 실체이다. 사회는 개인인 너 따위와 상관없이 존재해. 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든, 주변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든, 상황 정의를 어떻게 하든, 저 밖에는 사회 구조가 도도하게 존재한다 이거야. 하나 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다. 너네 명목론의 입장에 따르면 축구팀은 그냥 축구선수 개인의 총합일 뿐이지. 그럼 선수 개인 몸값을 더했을 때 총합이 10억불인 독일이랑 1억불인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붙으면 무조건 한국이 지겠네. 개인 기량의 총합으로 보면 독일이 10대 1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결과는 이겼죠. 선수 몸값이 1조 5천억 원인 포르투갈이랑 2천억 원인 한국이 붙으면 당연히 무조건 한국이 지겠네.
근데 또 이겼죠? 축구팀이라는 집단은 단순히 선수 개인 기량으로만 몸값으로만 더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 팀 전체의 전략이, 훈련 방식이,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가 팀의 실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수들을 더한 값 그 이상, 즉 플러스 알파가 더해진 게 바로 팀의 기량인 거 아니겠어? 좀 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사익의 단순 총합이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에게는 이득이지만 사회에는 해악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 개인 개성의 단순 총합 역시 민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 사람들 혼자 다닐 때랑 뭉쳐 다닐 때랑 완전 다르잖아. 그렇다면 사회도 마찬가지. 앞서 말한 플러스 알파가 집단에도 개입된다. 즉 수많은 개인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 역사, 전통, 문화 등등. 한마디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개인 개인들 간 케미가 나타나며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론에 따르면 이렇게 개인의 외부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사회는 개인에게 강력한 힘을 미치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죠.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라 임마! 우리가 쓰는 말투는 우리가 속한 지역의 문화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상은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에서 문화하여 주시옵소서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예의와 규칙 등은 우리의 역사에서 기원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개인은 결국 사회 속의 문화, 전통, 역사, 즉 구조, 시스템의 결과물인 거죠. 이를 실제로는 개인은 불가항력적으로, 즉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회에 구속된 수동적, 종속적 존재이다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개인은 사회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 뿐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출신 학교와 지역, 가정 분위기를 참고하게 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결국 개인이 그 출신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이런 실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관찰해야 할 대상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닌 그 개인들을 이어주며 사회 전체의 특징을 부여하는 사회 구조가 될 겁니다. 실제론이 앞서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등 거시적 관점과 이어지는 건 그래서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한편 실제론은 지금까지의 입장에 따라 명목론이 강조했던 개인의 개성, 사이, 자유보다는 사회구조의 안정성, 공익,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보다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를 우선순위로 보는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이어지기도 하죠. 사실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져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기능론에 기반이 되었던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개인을 포함해 사회의 각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며 결국 사회의 개별 요소들은 가장 중요한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 구조 전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전체를 중요시하는 실제론에 기반이 되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입장이 더 잘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명목론과 실제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